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제가 목요일 날 녹화를 하고 토요일 날 들어드리는데요. 보통 오늘 이제 목요일 날 기수가 좀 하락을 하고 이번 주가 물론 연휴 사이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중국의 악재도 있었습니다. 뭐 이런 리먼 사태 뭐 육박한 그런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뭐 그런 크기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지만 결국은 미국도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약간 일본과 우리나라가 좀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뭐 어떤 종목이든 이럴 때 이겨낼 수 있는 종목을 고르지 않았다 그러면 어떤 장에서도 오르는 장에서도 오르지는 못할 겁니다. 그 종목은 떨어지겠죠. 정확하게 자금 흐름을 체크하신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불안할 이유가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잠깐 그리고 계속 오인하고 있는 것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는 이 많은 몇천 개의 종목 속에서 이 회사가 하는 일을 엄청나게 이게 엄청난 기술력을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애널리스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한 종목만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실수는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요, 바로 자금이에요. 자금을 뺀 어떠한 기술력도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돈 흐름이 어디서 움직인다는 건데 이게 돈 흐름이 무슨 거래원을 보고 판단한 게 아니거든요. 그 회사의 주식을, 지분을, 무기명채를 갖고 싶을 때 발행하는 채권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보기 시작해야 되겠죠. 자, 오늘도 저희 팬분들과 같이 했는데요. 자,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매주 보니까 가족 같아요. 하지만, 자, 우리가 또 이렇게 은근슬쩍 가족이라고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종목은 철저히 체크를 해 나가야 됩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네, 뭐, 딩동 AI 예약 매매, 슬기로운 성불 과학 생활, 뭐, 이렇게도 올려주시고요. 뭐, 그리고 딩동이 많아요. 그만큼 성공풀이는 예약 매매예요. 그 이유는 급등 종목이 아닙니다. 성공풀이는 급등 종목이 아니라 하지만 자 어느 순간에 날짜가 다가오면 치켜 올라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약 매매는 90일까지 가능하거든요. 한 달부터 90일까지 예약 매매를 여러분이 걸어놓으시면 볼일을 보시다가도 그리고 자 본업이 있으셔도 얼마든지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예약 매매 방법을 터득을 하시고 그럼 주가를 그만큼 가는지 어떻게 하나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회사채 우리가 투자하는 모든 주식은 회사채고요. 이 회사채에 대한 주가 발행한 채권이나 주가 발행한 자금 흐름에서 가격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기간 수익률까지. 그래서 거의 그 가격에 근접한 더 가면 더 같이 덜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만약에 매도 물량이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살짝 가격을 조금씩은 낮춰놓고 안 낮춰도 되는 거래량이 작은 종목들은 자 보통 터보 엔진을 단 거래량이 작은 종목들은 그 가격에 정확하게 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성공풀이 종목 꿀단지에서 지금까지 차트에 줄을 긋고 이런 매매 저런 매매 기법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기법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무슨 기법이 어디 있어요? 오로지 회사의 자금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하물며 도망을 가려고 해도 그 자금 흐름에서 자 아무리 숨겨도 못 숨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히 자 알아나가고 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기술력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누구도 기술력을 평가는 못해요. 회사 자체도 그 기술력이 우리 회사니까 좋다고 얘기하죠. 하지만 자금 흐름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거를 자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슈 종목은 예를 들어서 꿀단지에 담냐 마냐라기보다는요. 이미 꿀단지에 담을 종목들은 이슈든 이슈가 아니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금 흐름이 이미 파악됐고요. 이슈에 들어갔다 그러면 꿀단지 종목 중에서 이미 튀어버려요. 매집이 되어지니까요. 그 매집이 뭐 거래량이 많은 돈 많은 뭐 한 30억 주고 있는 사람 그렇지 않죠. 이미 회사에 대한 무기명자입니다. 그래서 무기명 무담보부 무보증부에
무이자나 약간의 이자가 있어도 기간 수익률 뭐 요 정도만 보고 체크를 해서 저는 이슈 종목도 한번 체크를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여기도 채권 발행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기간 수익률을 더 줄 수도 있지만 일단 꼴단지 종목에 넣을지는 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만 이슈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미 주가가 꼴단지 종목이었으면 올라가 버렸어요. 자, 그래서 첫 페이지 보겠는데요. 바로 이슈입니다. 플랫폼 기업의 날벼락 소식. 이런다 그랬잖아요. 올라간다고 했지만 이제는 언제 파나? 이런 얘기가 많아집니다. 첫 번째 카카오 네이버의 10%에 가까운 급락. 자, 말을 바꾸면 안 돼요. 카카오 올라간다 그랬다. 카카오는 손도 대지 마라.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얼마까지 가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정부의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원인이 됐다. 그리고 규제 쇼크를 딛고 반등 예측도 카카오, 네이버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투자자 반응을 한번 보면요. 언제 빨간불 보여줄래? 뭐 지금 언제 빨간불이 보여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계속 파란 아침보다 시초가가 보다 낮아지는 가격인데도 결국 목표 금액을 터치하느냐예요. 하지만 카카오의 목표 금액은 모릅니다. 자, 왜냐하면 채권, 추가 발행한 채권에 대한 뭐 신뢰성이 없다기보다는 체크가 안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초특판 바겐세일 떨어진다고 더 안 떨어질까요? 그건 알 수 없죠. 그리고 지금 한 삼을 땅을 치고 후회한다. 자, 저런 말이 나올 정도면 이미 애저녁에 매집 주체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회사에서 지분을 확대하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져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플랫폼 기업의 날벼락 소식 카카오예요. 작년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으로 수혜. 작년부터 K뉴딜, 자 그래서 K지수, 뉴딜 지수가 몇 개가 있는데 저희도 지난주부터 인터넷, 오늘은 이제 바이오예요.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지만 최근 문어발식 시장 독점으로 규제를 당함. 지나쳤죠? 그리고 반등 후 성장세는 유효할 것이라는 예측. 당연하죠. 매출이 그만큼 는다 그러면 예측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뭐 여기에 고점에서 사서 다시 그 가격을 회복할지는 알 수 없어서 성공풀이 꿀단지 종목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다음인데요. 다음 네이버요. 카카오와 함께 규제 이후 급락, 그리고 주가 급락 이후 임원들의 자사주 매수 러쉬. 쌀 때 사들이는 매수 러쉬. 어떻게 보면 임원들이 사고 싶어서 사는지 뭐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런 행동은 나쁘진 않아 보여요. 그리고 좋죠. 주가가 과도하게 빠진 것으로 포착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 종목 중에 하나는 플랫폼인데요. 자, 이런 거대한 시총이 높은 종목들의 자금 흐름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삼성전자,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이런 카카오 시총이 상위에 있는 종목을 샀다고 손실을 보지, 손실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단지 망할 위험은 없겠죠. 우리가 자금 흐름을 체크를 못한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고점에서 손실을 볼지언정 망할 염려는 없어서 갖고 버티면 언젠가는 올라가겠지 이런 기대는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정확한 자금 흐름이나 이 회사에 대한 기술력을 본인 판단으로 판단하셨다 그러면 그때는 회복 불능이에요. 짠. 맞히면 모지만 잘못 맞히면 도겠죠. 하지만 그 수없이 많은 회사의 기술력을 체크하고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있고 증권사가 있는데 하물며 개인인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악착같이 독하게 자금만 추적을 해야 됩니다. 자, 기술력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슈 처음에는 카카오하고 네이버 최근에 대형주라 그리고 시총 상위권 종목들이라 안전하게 올라간다라고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그 이후로 밀렸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 적어도 깡통을 차진 않은 거예요. 주식에서 깡통을 차는 건요. 여러분이 그 회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는 거죠. 자, 단타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물론 저희도 스팟을 합니다. 여러분 스팟에 해당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철저하게 이 회사가 자금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다 공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우리는 공시는 첫 줄만 보고 끝내버리지만 공시는 그 나와 있는 모든 페이지를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잠잠했던 철강주의 강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세계 최대 철강 소비국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 경기 부양 기대라 그랬는데 그 사이 조금 중국에 안 좋은 얘기가 있었죠. 원래 중국이 문제가 되면 참 우리나라의 주가가 오르기 시작해요. 경기를 부양을 하니까. 근데 경기를 부양을 한다 그랬는데 중국에서 약간의 문제가 일어나긴 했습니다. 두 번째, 내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으로 중국 철강 감산. 철강이 감산. 물론 요즘 집 지을 때 이제 철근 값이 올라간다 얘기들이 많아요. 그리고 철광석 가격이 하락. 지난 5월 대비 39% 하락. 하락이라 그러는데 우리 사실 집 지을 때 요즘 원가가 많이 든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종목으로는 포스코하고 현대제철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둘 다 대형주예요. 대형주를 사서 망할 염려는 없다고 했습니다. 깡통을 차지는 않는다고 손실을 본 수는 있어도 물론 대대손손 그 주식을 물려주지 안 물려줘야 된다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요.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적자 기업에 적자도 청산 가치가 현금이 부채보다도 작은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낫지만 꿀단지 종목에는 들어가지 않겠죠. 그래서 투자자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철광석 가격은 반토막인데 철강은 오르네. 사야지. 그렇죠. 철강은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올라가고 또 계속 오를 거야. 이제 시작이야. 이런 얘기가 있지만 저걸 그냥 올라갈 거야. 떨어질 거야. 그렇게 해서 종목을 본다. 그러면 누구나 다 내 마음대로 주가가 오른다. 그러면 세상에 타임머신보다 더한 거죠. 우리는 그래서 자금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떠한 종목도 그냥 대형주의 흑자 종목이 얼마 사세요. 그나마 손실은 볼전정 깡통을 찰 수는 없잖아요. 근데 잠깐의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서 들어가는 스팟은 절대로 단타는 자금 흐름을 보지 않으면 위험성이 당연히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투자자 반응까지 보면서 살짝 저희 팬분들 게시판 톡방에 저 올라오는 이제 채팅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네, 짠. 사실 철저하게 자금 흐름을 보고 골라 들어가는 종목들은 이제 안전하다라고 말씀하셨고 수익이 선순환할 수 있는 이런 자금 흐름을 파악해야 된다라는 글들도 많이 써주셨습니다. 자, 이제 슬기로운 성풀, 과학 성풀 뭐 이렇게 생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중요한 건 이것도 그냥 자금 흐름을 쉽게 찾는 건 아니고요. 철저하게 지분하고 시총과 빚과 또 어떤 중장기 이자 뭐를 쓰는지도 체크를 해 나가야 됩니다. 자, 종목을 이제 보기 시작하면 포스코예요. 포스코는 9월 일주일간 주가가 14% 상승했습니다. 자, 대형주고 흐름이 느린 종목 주고서는 안전하게 14% 많이 오른 거예요. 자, 그리고 9월 달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속되었습니다. 이 기관과 외국인이, 기관은 그렇다 쳐요. 외국인이 단지 일주일만 보고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가가 등락을, 자, 오르는 만큼만 보고 현금화를 하자. 이 얘기도 틀린 거예요. 더 올라갈 건데. 아니면, 자, 더 올라가도 어디서 빼야 될지는 모르잖아요. 이건 바로 이 회사체의 특징을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지식은 회사체가 있어야지 상장을 하는데요. 그 상장한 종목에 추가 상장한 채권이 소각과 추가 상장을 통해서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 이거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채권에 나와 있는 명시되어 있는 대로 우리는 팔아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전분기 대비 14만 원 이상 상승이 예측된다. 이거 예측이에요. 안 가면, 안 가면요. 자, 그것도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지금 일단 포스코는 최근에 어떤 흐름이든 이제 뭐 그다지 뭐 악재는 없겠지만 이 회사에 대한 무기명 채권은 체크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은 현대제철입니다. 현대제철 3분기 영업이익 전년 대비 3,689% 상승 예상. 이미 예상 다 나왔어요. 그리고 철광석 가격 하락의 수혜. 또 하나 정부의 수소 육성 정책에도 동시 수혜. 뭐 이렇게 됐어요. 이미 수혜가 다 됐는데요. 수혜가 되기 전에 자, 잡아가기 시작해야 되겠죠. 정부의 수소 육성 정책 다 파악은 회사는 했겠죠. 그러면 지분도 늘릴 수도 있고 자, 어떤 채권도 발행이 돼 있어야 되지만 이 종목 역시 현대제철 역시 꿀단지에 놓지 않겠습니다. 이슈는 이슈예요.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안전하겠죠. 하락을 해도 막
적자로 인해서 회사가 없어지거나 그러진 않죠. 자, 거래 정지를 당하거나 상장 폐지를 당하거나 잘 보시면 전혀 회사의 청산 가치를 체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제철까지 이슈를 알아봤는데요. 이슈 종목은 이슈일 뿐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막 어떤 종목을 살까 무조건 주식을 사야 된다 그러면 자 이런 대형주를 사서 흑자인 종목들을 사서 근데 흑자는 흑자입니다.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다. 하지만 깡통을 타지는 않을 테니까 가장 문제는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샀다 팔았다예요. 여러분이 이제 오늘 나온 이슈 종목 중에서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시거나 이슈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 이 회사의 회사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다 했을 때는 샵 3772 이렇게 치시고 구명하고 문자를 보내시면 노란 톡방으로 안내를 해드리고요. 또 하나는 자 그냥 우리가 찍는 휴대폰 있잖아요. 사진기. 사진기를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노란 톡방으로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회사체 물어보시면 회사체에 대한 지금 이루어진 게 뭐 제가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분석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체가 나와 있는 대로만 체크를 할 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회사체가 이루어졌는지를 특히 대형주이기 때문에 특히 등급과 발행한 어음의 등급이랑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상관관계 정도는 충분히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기회에 한번 바로 체크를 해보시고요. 또 한 가지 이 예약 매매라는 건요. 어떠한 종목이나 다 되지는 않습니다. 그 종목이 얼마까지 갈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회사채 추가 발행한 채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주식은 회사채예요. 여기에 신주인수권 부사채, 신주인수권 부사채 교환채 이런 종목들이 있겠죠. 여기에 권리로는 이익 참가권도 있고 또 여기에 또 나와 있는 이익 참가권 이외의 채권의 기간 이익 상실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체크한다 보면 이 회사가 지금 하는 실험이 성공을 하냐고 그것도 알 수 없어요. 단지 중요한 건 실험이 성공하느냐 임상이 통과되느냐가 아니죠. 얼마만큼의 자금이 들어가서 자 임상이 통과가 되던 안 되던 주가를 들어 올릴지가 파악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은 바이오에 투자할 때 이제 바이오 다음번에 설명을 이제 할 건데요. 그때 제가 한번 자금 흐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슈에 대해서 체크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본다 그러면 이런 이슈의 움직임이 철저히 나와 있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슈의 관계 속에서 이제 체크할 때 이미 남들이 사서 꼭대기에 파는 이슈는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정확한 시점에 체크를 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단순한 이슈에 주식을 매수한다. 이슈만 보고 그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당연히 위험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자, 이제 이슈 두 가지를 체크했습니다. 한번 자, 지금 팬분들 나와 있는 자, 댓글창을 한번 볼까요? 뭐 띵동띵동 자동 예약 매매 많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많이 쓰셨어요. 편한 거죠. 우리가 AI 자동 매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거는 어차피 채권의 가격대로 팔아 나갑니다. 자, 주식 어떻게 보면 이 성풀이 성공을 풀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사의 자금을 풀어야 된다는 자, 그래서 성공풀이 종목을 중에서 좋은 걸 담는 게 꿀단지예요. 당장에 막 치고 올라갔다가 빠지고 이게 아니라 어떠한 지수 하락에서도 목표 금액을 느리더라도 순식간에 치고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슈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바이오 지난주에는 K뉴딜 지수 K지수 자, 인터넷을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바로 자, 종목 꿀단지 안에서 지금 종목들이 움직임이 횡보 구간이기 때문에 K뉴딜 지수의 흐름을 살펴보는데요. 인터넷에 지금 남아있는 게 인터넷은 끝났고 두 번째 바이오 그리고 2차전지 지금 가장 낮은 지수가 바이오고요. 2차전지가 지금 가장 높은 지수예요. 그럼 높은 지수에 따라 들어가냐고요. 아, 뭐 전체적인 저거는
10개의 종목군의 지수에 우리가 코스피 200 지수가 코스피 상위 200위 안에 시총 200위까지 시총 큰 순서대로 해서 이것처럼 바이오 지수도 K 뉴딜 지수도 10개의 종목군으로 들어왔다 나왔다 이렇게 종목이 변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2차 전지 역시도 자 굉장히 이렇게 생각하면 종목들은 조금 불안할 수도 있을 거예요. 들어갔다 저 안에 같이 포함이 된다 그러면 좀 주가가 올라가는 영향을 받고 또 떨어지면 어쩔까나 하는 이런 영향도 받겠죠. 그래서 바이오에 대해서 이제 2탄 해보겠습니다. 바이오 지수는요. 바이오 산업군 내 대표 기업 10개 기업으로 구성이 됩니다. 제가 사실 바이오를 하면서 가장 조금 여러분들이 이 바이오 제약주 나왔을 때 저거 임상이 엄청 크다 어쩐다 저거 어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정말 저건 획기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슨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누가 판단할까요? 회사도 모르기 때문에 회사가 정확히 안다 알 수 없습니다. 투자하는 사람들도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건 그 투자자가 확실히 작은 투자자가 아닌 채권이 발행한 채권이 확실하게 주가를 올릴지 여부부터 체크를 해야 되겠죠. K바이오 체크포인트요. 4분기 바이오 상장사 영업이익에 주목하라. 4분기 바이오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확대가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이 플러스라고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흑자인 종목들이 또 예제는 몇 분기 4개년도 적자 종목은 상장 페이지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자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지금부터는요. 12월 결산법인 내년 3월에 감사 시즌이죠. 내년 3월이 바로 그러면 3분기가 지나고부터 이제 4분기 1분기 남아 있어요. 3, 4분기가 이제 끝나고 4, 4분기 한 번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10월, 11월, 12월부터는 적자 기업이어도 자, 채권이 발행된 추가 채권이죠. 회사채에 이어지는 얘가 회사채가 될 수도 있고 회사채가 안 될 수도 있고 소각이 될 수도 있고 상장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빚은 그대로 남아 있고 워런트만 BW만 CB는 빚은 없어지고 옵션 지수에 의해서 그러니까 옵션 행사가 되면서 상장할 수도 있고 그 높은 가격에 소각을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우리가 바이오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연구개발이 들어간다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파도 그건 몰라요. 중요한 건 자금이 정말 임상이 성공하냐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자, 자금이 확실히 주가를 올리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임상 2상에서 3상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가장 험난하지만 일단 승인이 신청되면 높은 확률로 승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허점도 있습니다. 자, 임상 2상에서 보통 3상 넘어갈 때 이때 환자를 대상으로 할 때 임상 2상부터예요. 1상까지는 아니고 2상부터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때부터의 움직임을 봐야 되지만 우리가 가장 안전한 거는 자, 뭔지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자, 요 바이오 종목을 제가 간단히만 이렇게 얘기한 게요. 왜냐면 이번에는 바이오에 대한 걸 완전히 퀴즈를 내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께 풀어드릴 건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오가 지금까지의 바이오 지수 속에서 봐야 되는데 이미 뉴스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K바이오 지수는 자 뭐라고 나오기 시작했죠. 4분기 실적에 주목하라. 실적 그럼 다 그냥 우르르 덤벼들게 됩니다. 실적이 좋아 그럼 주가가 올라가겠지. 남들이 다 아는 과정에서 주가를 들어 올리기에는 어려워요. 그건 누구도 모르는 실적에서 들어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K인터넷 그리고 이번에는 K바이오 지수까지 했는데 여러분들이 바이오를 볼 때 4분기 실적을 진짜 바라본다 그러면 실적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있을 수 있죠. 근데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실적이 나온다 하면 자 누군가는 그 회사의 주식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실적이 나오지 않아도 확실한 발행한 추가 채권에서는 주가를 자
2차까지 들어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가진 거예요. K 뉴딜 지수 안에서 K 바이오 지수를 체크하면서 임상 그리고 2상과 3상이 어렵지만 임상 2상과 3상 이후에 자 이후에 3상에서 어떻게 보면 승인까지는 조금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4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나오게 시작을 했지만 바이오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뭘지 그걸 체크해 보겠습니다. 임상이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K바이오 지수는 여기까지 일단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약바이오 투자하는 방법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바이오 종목 안전한 투자 시기. 투자 시기가 어떻게 될지 뭐 힌트가 뭐 여러 가지도 있고 뭐 퀴즈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신약 개발의 첫 단계부터 신약으로 인정받는 마지막 승인 단계 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돼요. 10년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단번에 쉽게 이 임상이 통과가 돼서 이 종목은 오를 거야. 모르는 거죠. 부작용 등을 관찰하는 임상 1상. 하지만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바로 2상부터입니다. 그리고 3상을 거쳐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비교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미국 바이오협회 바이오메드 트래커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나온 게 이번에 12,728개의 이행, 요 진행하는 이행, 그러니까 통과가 된 건 아니에요. 이런 자 실험에서 보통 기반으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7% 정도가 통과를 했습니다. 7% 조금 넘을 때도 있고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7%. 우리가 이 기관별로도 그렇고 이걸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무슨 3상에서 여러분이 들어가시면 물론 3상에서 가장 많이 통과가 될 수는 있지만 3상에서 이미 통과가 될지 안 될지도 정확히 떨어져 나가는 비율도 있는데 3상까지 갔다 그러면 주가는 이미 고점이에요. 잠깐의 수익을 보기 위해서 그냥 몇 년 묻어서 간다 그러면 모를까? 자, 알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임상 단계별 이행 성공률 여기 나와 있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거 미국에서 한 거예요. 자, 미국 바이오협회 바이오 메이드 트래커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2011년부터 2020년도까지 12,728개의 이행, 자, 이 이행했던, 진행했던 기반으로 나온 겁니다. 첫 번째 임상, 1상에서 2상으로 52%가 이상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90%도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니요. 가장 큰 거예요. 근데 저 때는 1상에서는 이상으로 넘어갔죠. 1상에서는 자, 환자는 아직은 보통 적응증이라 그러거든요. 쉽게 자, 나을 수 있는 이런 적응증을 어떻게 세웠냐가 중요한데 어떤 종목이 미국에서 임상을 한다 했을 때 자, 그 환자도 제대로 못 골랐어요. 적응증이라 그러는데 적응증 환자들 그럴 경우에 하지만 이상에 일단 돌입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풍파가 있을 수 있어도 자, 그때부터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에서는 28.90, 52% 걸러낸 그 52% 안에서 28.90이요. 어떻게 보면 임상 2상에서 3상이 가장 어려워요. 근데 임상 2상에서 적응증 쉽게 어떻게 보면 고칠 수 있는 그 기술이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자, 그 기술만 제대로 된다 그러면 나을 수 있는 이런 적응증 환자들을 내세웠다. 그 환자 내세운 게 이 상에서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자, 이상이 성공 확률이 높아지지만 이것도 엄청 높은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걸 알 수 있냐고요? 없어요. 3상에서도 통과가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럼 우리가 2차 전지 보면서 2차 전지 안에 들어있는 뭐 자율주행까지 이것 자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되는 박사학위가 수십 개가 넘어야지 돼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요. 저 임상을 통과하냐 안 하냐가 아닙니다.
임상을 통과하는 데는 10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중에 통과하는 데는 7%밖에 돼 있잖아요. 이걸 다 파악할 수 있냐고요? 없습니다.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와중에 자금이 어디까지 이 회사의 주식을, 이 회사의 지분을, 이 회사가 추가 발행한 채권을 갖고 싶어 하느냐겠죠? 여기에 삼성까지 해서 허가 심사 신청이 들어가면 57.8%, 처음부터가 아니에요. 걸러낸 52%에서 28.90%, 가장 낮은 게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나온 게 고 28.9%에서 나온 게 57.8%. 거기서 걸러내서 이제 허가 심사 신청에 들어가서 허가 신청을 들어가서 90.6%. 곰곰이 보시면 삼상까지 통과했는데도 그 10%가 미달이 될 수가 있어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10년 동안 이렇게 해서 통과가 돼서 시약이 된, 이제 시판이 되는데 그걸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바이오를 여러분이 투자하실 때 제약 바이오, 이거 엄청난 거다. 엄청나면요. 누구나 사고 싶어 하겠죠. 하지만 정말 큰 자금을 가진 채권이 발행을 했는데 그 채권은 자 담보도 세울 수가 없고요. 보증도 없고 이자도 없는 상태에서 이름도 무기명이에요. 이름도 바뀔 수 없어요. 자 보증도 없고 단지 이런 상황에서 근데도 덥석 잡았어요. 기간은 3호기 때문에 1년이 넘어야지. 하지만 1년이 넘었는데도 전환은 못하고 전환권은 갖고 있지만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에 투자를 한다. 물론 그때마다 달라질 수는 있겠죠. 자, 무기명자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임상이 성공하느냐 마냐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기술력을 보고 자,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제약바이오 봐갖고 이거 엄청난 거야. 전 모르죠? 엄청난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정말 자금이 들어올리려고 들면 임상 성공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들어올릴 수밖에 없는 자, 채권을 발행을 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자, 시간이 걸려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 대신 여기에 채권이 몰래 팔고 도망갈지 여부도 확실하게 체크를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실 때 이런 구간들이 들어갔는데요. 이때의 임상, 여러 가지 1상, 2상, 3상, 결국은 4개의 단계를 거치는 동안에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해봤자, 연구개발 들어가는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봤자, 임상 3상에 10%밖에 남았지만 그 10%가 뭐가 될지 몰라요. 그렇다 그러면 이미 자, 확실하지 않아도 성공 여부보다는 자금이 어떻게 이루어졌냐가 중요하죠. 자금이 일단 들어갔다 그러면 더 많은 자금이 지분을 그대로 두고 들어갔다 그러면 임상이 성공하든 안 하든 순식간에 주가는 뛰어 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공풀이 종목 꿀단지 종목을 보시면요. 순식간에 어느 날 갑자기 상한가 그 다음날 15% 20% 이렇게 되면 50몇 프로가 넘어버리거든요. 그렇게 움직이는 건 바로 그게 자금이에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도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바이오를 갖고 있는데 임상이 성공할지 어쩔지 모르지만 자금이 들어가 있는지 무기명 채권이 있는지 3호 채권이 있는지 그 안에 콜옵션인지 풋옵션인지 알고 싶으시다. 그럼 바로 샵 377입니다. 3772를 걸어서 구미영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휴대폰 카메라를 켜고 자, QR코드에 딱 갖다 대시면 그러면 바로 노란 톡방으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바이오주가 뭐를 한다, 제약바이오가 뭐를 한다 알 수 없어요. 뭐를 한다. 자, 임상 통과될지 10년이 넘게 걸리는 걸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정말 반대 이게 좋은 거라고요. 통과 안 되면 100% 보장해라고 하면 말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금은 이미 이 종목에 완벽한 채권을 발행을 해서 사들이기 시작을 했고 채권 발행을 해서 자 소각이 될 수도 있지만 고점에서 소각이 됐죠. 저점에서 만 원짜리 채권을 사놓고 30% 정도 늘릴 수 있지만 그건 특이 발행 조건을 안 봤을 경우에 그러면 7천 원이 됐다. 그러면 7천 원에 해당되는 만 원의 가치였을 때만큼 수량을 늘려서 봤거든요. 근데 4천 원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그만큼 안 늘려줍니다. 물론 특이 발행 조건에 아무런 조건이 없었을 경우에요. 그럼 여러분 같은 경우는
천만 원어치 사놓고선 더 큰 금액으로 사놓고선 자, 몇 년 뒤에, 1년 지난 뒤에, 짧게 1년 지난 뒤에 자, 400만 원만 받고도 아이 좋아라 할 수 있나요? 담보도 없고 보증도 없고 기명도 내세울 수가 없고 무이자인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채권 발행이 들어갔는지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제 계속 움직이지 못하는 종목이 있을 수가 있지만 이런 특히 제약바이오도 예약 매매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순간적으로 임상이 통과가 안 되더라도 될지 안 될지 모르죠. 일단 자금이 움직였다 그러면 임상은 알 수 없어요. 어떻게 될지. 자, 그 큰 자금으로 주가는 얘네가 들어올리냐고요? 그건 아니겠죠. 주가는 튀어야 되겠죠. 이미 그런 3호 채권이 발행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실 때 채권 움직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보셔야 되고 바이오 이 회사가 뭐를 하는데 물론 체크해 봐야 되겠죠. 이 회사가 하는 자 임상실험이 뭔지는 그리고 2상인지 1상인지도 체크를 하셔야지 돼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자 이거 굉장히 좋은 거야. 그럼 통과하겠죠. 그냥 뒤도 보지 말고 사야 되겠잖아요. 또 우리 그거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고 임상을 통과하는 건 아주 작습니다. 10년이 걸쳐서 7%만 통과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그냥 자, 그리고 각종 분야에 그 분야의 박사분들도 몇 명이 모여서도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 모르는 걸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는 없겠죠. 자, 다음 페이지인데요. 바로 임상 프로그램 시간이에요. 1상일 때는 2.3년이 걸려요. 2상일 때는 3.6년. 3상일 때는 3.3년. 허가 승인이 1.3년. 저 안에서도 3상을 넘어서고도 10%가 탈락을 하게 돼요. 총 10년하고도 5개월이 걸리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환자를 쓰는 게 바로 2상부터예요. 2상부터 해당이 되고 2상이 가장 어렵고요. 그 다음에 그 어려운 속에서 걸러낸 3상이 이제 허가 승인 가는 게 90%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 어디가 가장 쉬울지 물론 여기서 3상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미 3상에서 허가 승인 들어간다 그러면 주가는 고점이에요. 자 이미 많이 올라버립니다. 그럼 그때는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수익이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허가 승인이 안 나는 그 10%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주가는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나 연구 개발이 들어가는 이런 종목이 자 승인이 될 거야. 자 통과가 될 거야. 이건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돼요. 우리보다 더 큰 채권 발행이 들어가 있지 않다 그러면 짠, 임상이 될 때까지 10년을 기다리셔야 되고요. 연구 개발이 승인이 되고 그대로 척척 매출과 이어진다는 지속적인 뉴스가 나오든지 뭐 그래야 되겠죠. 매출이 이미 떠버리면 주가는 고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추가 발행한 회사채 추가 발행한 채권을 어떤 식으로 발행이 됐는지 봐야 되겠죠. 물론 이거는요. 무기명자가 한없이 약자로 발행이 돼야지 돼요. 손 쓸 수가 없이 약자. 근데 이런 제약바이오에 발행한 채권이 한없이 무기명자가 상당히 많은 자금을 자 투자하고도 1년, 공모는 3개월, 3호는 1년입니다. 그렇게 진행이 됐다 그러면 자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통과가 되지 않아도 무섭게 주가를 올려서 그 채권은 어떻게 될까요? 소각 절차든지 상장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진행이 돼봐야지 알지만 여러분들께서 작은 채권 발행이 아닌 어느 일정 부분을 대주주 지분이나 회사의 시총 대비 그리고 콜옵션인지 풋옵션인지 콜 풋을 동시에 겸하고 있는지 콜 진행되고 풋이 진행되는지 풋이 진행되고 나서 콜이 진행되는지 이것도 채권 발행 속에서 철저히 지켜본다 그러면 자 반드시 자 우리는 기필코 주가를 올리는 종목을 자 꿀단지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철저히 체크를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켜보면서 지금 1상과 2상과 3상과 4상까지 나와 있는데 1상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약품이나 뭐 동물 쪽 동물 얘기해서 좀 가슴이 아프지만 자 그걸 거치고 나서 2상이에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판단을 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투자를 할 때 메리트는 한 가지 있습니다. 이제 퀴즈를 통해서도 보겠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자, 임상 프로그램 시간은요, 2011년부터 20년까지 지금 총 6,151건의 임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임상이 완료가 됐는데요. 여기에 임상 1상 승인부터 성공적으로 완수하는데 평균 10년하고 5개월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행된 거, 그냥 이행된 걸로는 자, 12,728개예요. 그 중에 뭐 6,151개의 임상이 완전히 끝났다는 게 아니라 진행 임상이 시작도 못 해본 바이오주들도 많습니다. 보통 이상에서 적응증 환자, 적응증 쉽게 그 개발한 그 제약 바이오의 약품이나 뭐 이런 파이프라인들 보면 썼을 때 자, 그대로 치료 가능성이 있다 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서 투자할지는 자, 그 회사가 희귀병이다 그러면 꼼꼼히 생각해 보세요. 희귀병을 고친다. 매출이 늘까요? 안 늘어요. 그 사소한 희귀병, 물론 이 희귀병 굉장히 작죠? 사소하진 않죠? 굉장히 작은 인원에 대한 거. 그게 아니라 적응증 환자. 쉽게, 자, 약물만 투여하면 그 약물이 그러면 쉽게 낫을 수 있는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주는, 제약바이오는 그 임상이 확실히 성공할 거야라는 말은 그 누구도. 그래서 주가를 올라갈 거야라는 말은 틀린 거예요. 자, 박사학위 100개를 갖고 있어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주가를 들어올리겠다는, 임상이 성공을 하든 말든 주가를 들어올리겠다는 채권이 발행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이외에도 연구개발이 들어가거나 임상, 뭐 제약바이오가 들어가는데요. 보통 여러분들은 그 회사에 대해서 꿀단지 종목도 엄청나게 잘 아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자, 어떤 내용인지는 파악하고 있지만 성공 여부는 우리가 아무리 파헤쳐도 시간이 지나서 확실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한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성공하지 않더라도 그 자금이 주가를 들어올릴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채권을 철저히 파악을 해야지 돼요.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공할지 말지 이런 이슈에 의해서 산 종목을 가지고 계신다. 근데 그 회사가 추가 발행한 채권이 있거나 추가 발행한 채권이 있는지 알고 싶다. 그리고 회사체의 진행 방향이 알고 싶다. 그러면 샵 377이에요. 3772를 해서 구미형을 치시거나 또는 자 휴대폰에서 사진기 우리 그냥 평소 자 셀카 찍을 때 그 사진기를 셀카 모드로 해놓으시면 안 됩니다. TV에 나와 있는 QR코드로 해서 딱 자 갖다 대시면 노락톡방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조금 이따 이제 퀴즈를 하기 전에 저희 팬분들 한번 글 쓰신 거를 올라오는 댓글들을 보겠는데요. 참 기대되죠? 네, 확실한 종목도 결과가 그 임상 실험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공풀이 종목은 뭐 모두 꿀단지다. 자, 그렇지만 이것도 단 1%의 위험성이 있는 채권은 빼버려야 되겠죠. 그리고 띵동 AI 예약 매도. 이 예약 매도는 다른 차트에 줄을 그어서 떨어지면 빛보다 빠른 손절. 근데 그 위에 올라갔다 그러면 막 한이 되겠죠. 자, 떨어져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채권의 관계를 여러분들께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그쪽 빛보다 빠르게 자, 다시 잡는다고요. 자, 좀 불안하죠. 그래서 확실하게 여러분들께서 보신다 그러면 중요한 건 성공 여부가 아닌 주가예요. 자, 성공 여부는 바로 자금이겠죠. 예를 들어서 임상이 떨어져 버린다. 실패를 한다. 물론 실패를 전제로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알 수 없는 거 전혀 모른다예요. 근데 빛보다 빠르게 튀어오른다. 그거는 꼼꼼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큰 자금 내역이 자, 임상이 실패를 하던 통과를 하던 그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되면 임상이 성공될 거야 비나이다를 하는 게 아니라 주가는 일단 치솟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분도 보면서 최대 주주의 지분도 보면서 이 회사가 빚을 쓰는데
단기 이자를 내고 있는지 금융 비용 부담률도 보셔야 되고 장기 유동성이 적은 자 이런 장기 부채를 쓰는지도 보셔야 되고요. 또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건 청산 가치요.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보다 빚이 많다. 더 올라가던 말던 운 좋아서 튈 수 있지만 그 정도의 종목을 이게 사실 종목이 널려 있는데 꼭 그런 종목에 들어가야 될 바에는 그냥 자 은행에 넣어놓겠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채권을 추가 발행한 채권 안에서 자금을 보셔야지 또 한 가지 임상이 통과될 거야. 연구개발이 성공할 거야. 자 그럼 이미 주가는 하늘 꼭대기에 가 있어야지 돼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있는 건 이 회사의 주가를 무조건 올리겠다라는 자금력을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채권이 약자여도 어떨까요? 분명히 발행한 채권은 무기명자한테는 약자가 되게끔 발행을 했어야지 돼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보실 때 이런 채권의 움직임은 무조건 상승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지만 빚보다 빠르게 올라가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약 매매를 해놓으신다 그러면 만약에 임상이 아니다 싶으면 더 주가를 올려버리면서 채권 소각 절차에 들어가든지 상장은 안 하겠죠. 이럴 경우에는 자 그럴 경우에 리픽싱에 들어가서 30% 정도는 자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근데 여러분이 몇 년을 기다렸는데 본전에 팔겠습니까? 무기명자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 예약 매매를 통하신다 그러면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가도 철저하게 예약 매매를 통해서 자 저녁에 열어보시면 매도가 돼 있고 자 수익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은 어떻게 보면 정확한 자금 내용만 보는 거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임상이 성공할 것이다 저 임상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만 임상이 무슨 의약 분야의 전문 영국 전기차의 전문 부속품 그리고 또 무슨 뭐 반도체 전문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중요한 거는 자 우리가 100개의 박사학위를 분야별로 갖고 있어도 자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금밖에 남아있는 게 없겠죠. 자 다음 페이지인데요. 지속 회사채를 갖고 싶어 해야지 돼요. 그렇죠? 임상이 성공할지 몰라요. 그거 어떻게 판단해요? 10년이 걸리고 그중에 7%만 막대한 자금이 들어갔는데 7%. 근데 또 한 가지. 자 채권도 발행을 안 해놓고요. 빚도 없어요. 아무도 갖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빚이 많을지언정 자, 아무도 갖고 싶어 하지 않는 이런 채권이 발행되어 있다. 채권이 발행이 되어 있지 않다. 할 때는 일단 바이오나 연구개발은 주춤할 수밖에 없죠. 그 누구도 이 회사의 지분을 아니면 소각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안 갖고 싶어 한다 그러면 짠, 주가가 올라간다고 이슈에 의해서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지속적인 출자와 회사채를 갖고 싶어하는 자금 흐름이 포착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꿀단지 퀴즈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 퀴즈는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 팬분들과 동시에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착순으로 물론 팬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로 써주실 거고요. 번호를 시청하신 분들은 선착순으로 해서 맞추시는 분들께는 커피를 자 커피를 쏘겠습니다. 그럼 자 회사채 자금 내역 확인이 확실한 경우에 회사채 자금 내역이 확실한 거예요. 임상 몇 상에서 투자하는 게 가장 가능성이 클까요? 자 가능성이 클까요? 자 그래서 1번 1상, 2번 2상, 3번 3상, 4번 임상 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 자 팬분들부터 자 올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샵 3772에 구명 치시거나 그리고 QR코드 사진 이렇게 사진 게 셀카가 아닙니다. 화면을 향해서 QR코드를 딱 사진 이렇게 켜서 갖다 대시면 톡방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때 번호를 맞춰주시면 자 빨리 맞추신 분에 한해서 5분께
커피를 쏘겠습니다. 자, 올려주십시오. 저희 팬분들 하나, 둘, 셋 다 올려주셨나요? 1번. 1번이 좀 많으세요. 그리고 자, 아직 안 올려주신 분들도 좀 있습니다. 몇 분 좀 기다려볼까요? 자, 1번이 좀 많으시기도 하고 4번도 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가 들어갔어요. 4번도 있고 1번도 있고 4번, 4번. 하지만 처음에 맞춘 게 자, 끝까지 못 먹어도 고니하고요. 못 먹어도 고예요. 중간에 번호를 자, 바꾸신 분들도 있지만 자, 이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 본 게 제가 바이오 지수 K 바이오 지수 그 뉴딜 지수 안에서 해가면서 임상 바이오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제 임상이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임상이 성공 여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고 중요한 건 임상이 실패를 하던 말던 일단 자, 채권이 어디까지 끌어올릴지는 그 채권 내역 안에서 기간 수익률과 이자 무기명자의 담보부 무담보부 무보증부 채권 안에서 체크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예약 매매도 마찬가지예요. 이럴 경우에 만약에 임상 실패가 들어간다 그럼 더 빨리 순식간에 떨어지던 종목도 막 상한가 또 점상 뭐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도 우리가 채권을 체크한다 그러면 정확하게 체크를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주식을 투자하면서 단순하게 여러분들은 체크를 해 나가시는데요. 자, 주식을 투자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회사의 자금 내역이지 자, 그 회사의 기술력은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기술력이 진짜다 싶을 때 자금을 투자했어도 실패할 확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금이 정확할 때는 주가는 끌어올리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여기까지 하고 자, 꿀단지는 마감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